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자, 오늘은 제가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리뷰냐면 제가 아이폰을 이제 구매하고서 사용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아이폰 11. 그래가지고 11을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저는 아이폰 11 퍼플을 구매를 했고요. 아이폰 11은 이제 여기가 유광이고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손에 이런 지문 같은 게 조금 잘 묻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에 넣을 때 한번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고서 그리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마크? 마크가 이제 또 중앙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심플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이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아이폰의 이 마크, 이런 시그니처 마크를 좀 더 부각을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난 애플이야, 이제 마크만 봐도 알잖아, 약간 이런 애플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엄청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올 때 말이 되게 많았던 이 카메라 있죠. 카메라는 사이즈는 진짜로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놀랐어요. 아, 뭐 이렇게 크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인정하는 과정인 거죠. 인정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앞면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거는 처음에는 잘 못 느꼈던 건데 사용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베젤 있죠? 여기 겉에 테두리? 이게 생각보다 되게 두껍다는 느낌? 왜 이렇게 두껍게 했는지는 솔직히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저는 그래도 이 라인이 있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좀 생각보다 너무 두꺼운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화면이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약간 협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폰 사용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소리 있죠. 핸드폰, 제가 아이폰 6S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S보다 훨씬 더 이 핸드폰 음질이 큰 느낌? 음량이 되게 커진 느낌이에요. 음량이 되게 커졌고, 그리고 6S는 여기 딱 그 스피커 부분 있죠. 여기서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 있죠.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 느낌인지 그냥 제가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상 소리를 들을 때 보면 여기 뒤쪽에 울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단점은 이게 화면이 워낙에 좀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이런 큼지막한 핸드폰에서 많이 느끼는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셀카를 찍었을 때 좀 나의 시선 처리가 어려워요. 시선이 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가장자리에 내 시선이 몰려있는 느낌? 그런 게 많이 들었어요. 뭐 진짜 뭐 완전히 딴 데를 쳐다본다면 몰라도 사실 셀카를 찍는다는 거는 내 얼굴을 보면서 찍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선 처리가 조금 어려운 느낌? 그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워낙에 좀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전화를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냥 정상적으로 잡고 있었는데도 손가락이 되게 아팠어요. 그거는 조금 손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단점이다. 뭐 단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저는 이제 6S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홈버튼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 지문 아이디가 등록이 되잖아요, 지문이. 근데 얘는 이제 그 페이스 아이디로 하는 방식인데 저는 안경을 쓴단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안경을 쓸 때는 얘가 인식을 못해요, 얼굴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안경 벗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그런 앱스토어에서 뭐 구매할 때도 원래는 그 지문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됐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일일이 쳐줘야 되는 거? 그런 거!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저는 지문 그 비밀번호를 되게 유용하게 쓰던 사람이라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이제 인물 모드를 했을 때 있잖아요. 일단 핸드폰이 커지고 화면이 뭔가 좀 더 그 광각이 너무 넓어진 느낌?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아이폰 6S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멀찍이 들고 있어야지 내 얼굴이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갔다면 얘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거리만 유지를 해도 내 얼굴이 딱 그 거기 카메라 그 화면 정중앙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뭔가 멀찍이 잡아주니까 얼굴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딱 이렇게 예쁜 모습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 6S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이런 빛 번짐이 진짜 심했어요, 제 핸드폰을. 그것도 또 되게 핸드폰마다 그 케바케가 되게 심하다고 하긴 하는데 제 거는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빛 번짐 같은 거는 되게 많이 잡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폰으로 그때 브이로그도 한번 촬영을 해봤었거든요. 일단 카메라 색감이 일단 마음에 드니까 그것도 이렇게 크게 막 고정할 일은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카메라는 좀 약간 노란기가 많이 도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색 온도가 좀 높은 느낌? 아무리 그래도 이 카메라의 화질은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브이로그도 고려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또 이제 카메라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러니까 카메라로 찍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하여튼 근데 브이로그를 찍어도 괜찮을 만큼 진짜로 화질도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사진 화질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 프로는 얼마나 더 화질이 좋아졌을지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하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1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앞에서 말했던 단점들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좀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핸드폰의 기능이 너무 많아도 제가 그걸 다 활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실 스마트폰을 좀 스마트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폰의 그런 심플한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저는 또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핸드폰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11 굉장히 추천할 만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지금 한 달밖에 사용하진 않았는데도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도 질리지 않고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아직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이폰을 구매하셔도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핸드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폰 후기였고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